좀 와주세요. 양평에 갔다가 네. 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민주당을 대표하는 여전사 3인방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또 상징적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.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또 유능하고 발로 뛰는 그런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제가 실제로 강남에서 구경할 때도 지역 일꾼으로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곳 성동에서는 또 그동안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3년간 했잖아요.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입니다. 그래서 국민신문고라는 한 해에 한 10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민원 해결 창구를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3년 내내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을 듣고 주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고 이 일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3년간 했어요. 그래서 상대 후보는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발로 뛰는 민생 전문가입니다. 또 대한민국 최고의 민생 전문 국민권익보호원의 기관에서 위원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, 그 또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성동에서 발로 뛰는 민생 전문가, 누구보다 유능한 일꾼 그런 자세로 우리 성동의 민원을 해결하고 성동 주민들의 그런 함께 웃고 웃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지역 정치인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누구신지 제가요. 2번인지 1번인지 잘 모르지 않나요? 조진님이 제일 중요해요. 제가 누구냐면요. 저는 기호 1번 민주당 성동갑 국회의원 후보 전현희입니다. 전현희입니다. 전현희입니다.